엄청나게 큰 규모의 버섯 구름과 연기가 피어오르다가 갑자기 대폭발로 이어지는 이 영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SNS에서 우크라이나의 한 도시가 러시아군의 열암역탄 공격을 받은 장면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뉴스가 언론에 보도가 되자 러시아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의 공격을 받은 영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와 전혀 관계없는 페이크 영상입니다. 해당 영상은 2020년 8월 4일 오후 레바논 베이루트 국제항구의 폭죽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1차 폭발은 창고에 저장된 폭죽에 의해 비교적 작은 폭발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33초 후인 현지 시각 오후 6시 8분경 핵폭발을 방불케 하는 거대한 붉은색의 버섯구름과 함께 2차 대폭발이 일어났습니다. 2차 대폭발이 일어날 때 흰색 방구가 보이는데 이것은 충격파로 대기가 압축되자 수증기가 응결해 생긴 것입니다.